시작을 할까요? 다들 들어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사이버외대 영화학부의 박헌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은 토요일 날 오후에 여러분들 특강을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재학생분들도 계신가요? 재학생분들은 다시임생분들이세요? 정말 대단하시군요. 통역번역 혹시 쪽으로 과목을 수강 신청하신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시고? 오늘 들어보고 판단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겁을 들이면 안 되겠네요. 네, 저는 그 여기 사이버외대 영어학부에서 통역, 번역 쪽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여기 외대 통번역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통번역사로 활약을 하다가 뭐 지금도 번역을 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통역, 번역 과목들을 이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스쿨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본래 과정이 열리기 전에 방학 때 또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번 학기 열리는 통역 번역 이론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또 그냥 그 과목을 안 들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냥 통역 번역이 어떤 것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기존의 어떤 채소리라든지 실용 영어에만 관심을 두셨던 분들에게 이런 쪽에 또 과목도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특강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통역 번역 이론 기초이지만 이제 물론 해당 과목을 들으시면은 지금 오늘 다뤘던 내용들은 더 자세히 상세히 나옵니다만 중간 중간에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통역 번역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도 좀 같이 해드리고자 합니다. 뭘까요 이거는?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연히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Hi, Hello, How are you? How have you been?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아주 뭐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정답이 뭔가요? 자유롭게 한번 의견을 개진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게 제일 좋은 번역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번역사였을 경우에 혹은 뭐 이것 때문에 생기는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답답하죠. 뭔가 할 말은 많은데 저 중에 하나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또 번역 버전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그 친한 친구들끼리는 막 여기서 물론 안녕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조금 예의를 갖추긴 했지만 그 친구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안 하겠죠. 안녕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Hey, how are you doing?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아주 친한 남자들끼리라면 어떤 식으로 인사하는지 혹시 아세요? 미드 같은 거 보시면 더 아주 friendly하게 하는 방법이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Hey, what's up? 이렇게 하죠. So what's up?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더 회화차로 쓸 때는 W-A-S-S-U-P라고도 쓰잖아요. What's up? 이런 식으로 쓰죠. 인사를 이쪽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가장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금 friendly한 그런 이웃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같은 경우에 미국 사람들은 얼굴이 마주치면 다 인사를 해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배웠어요? I'm fine, thank you,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쿨하게 생긴 남자애들은 Sup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요. Sup이 뭔가가 그러니까 What's up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고개만 까딱거리면서 Sup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고요. 그럼 그냥 똑같이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What's up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아무도 안 해주죠. 아무튼 여기서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누구를 대상으로 연사도 마찬가지고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가진 텍스트를 가지고 통역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은 여기서 여기만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열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이제 통 번역사의 직업이 되는 거죠. 그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맨 위에 보시면 통역 번역 이론에 놓고선 제가 콜론 뒤에 SL, TL 이렇게 써놨죠. 저 혹시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S는 source의 약자입니다. source. 원천이라는
그리고 뒤에 있는 저 T라는 것은 근데 이거 마이크를 들고 갈 필요가 지금 없는 거죠, 제가? 아,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저 T로 나와 있는 거는 Targe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L은 Language. 통역이나 번역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에 단어 중에 하나죠. Source Language가 뭐냐? Target Language가 뭐냐?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나서 통역사가 번역을 한다면 After I speak like this, if the interpreter speaks in English, then the source language is Korean. 한국어가 되는 거예요. And the target language becomes English. But if I speak in English and the interpreter talks from or interprets from English to Korean, 그렇게 되면은 source language는 영어가 되는 거고, target language는 한국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면은 한국어가 source language는 그래서 출발어라고 부릅니다. 출발. 그리고 target language는 도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녕하세요를 듣고 누군가가 저런 식으로 통역을 했다 그러면은 source language는 Korean, target language는 English가 되는 거고 반대로 hi, hello, how are you 이런 걸 듣고서는 안녕하세요라고 통역을 했다 그러면은 source language, target language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또 많이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S하고 T는 그대로 있고 SC, Target C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이게 Source Culture, 문화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Source Culture, 출발어 문화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통역을 할때 Target Culture하고 Source Culture 사이의 어떤 간극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양쪽 문화권에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이 통번역을 잘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말하는 하여튼 Source Target은 다 출발, 도착 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거는 한번 제가 오늘 통역 번역 특강하면서 계속 사용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오늘 하는 데 있어서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 언어, B 언어, C 언어라는 얘기가 나와요. 통역이나 번역을 다룸에 있어서는 항상 뭐 이렇게 받아 적으실 필요까지 없어요. 누구나 들으면 알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통역이나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개의 언어는 구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그 사람의 어떤 모국어가 당연히 있겠죠. 그 모국어를 여러분들 여기 이 중에서는 A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A 언어는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A 언어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 A 언어가 우리나라에서 잘하신 분들은 당연히 A 언어가 이제 한국어가 되겠죠. 그리고 B 언어가 영어학부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영어를 B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거고. 그래서 여기 A 언어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은 The A language is the interpreter's mother tongue. 그렇죠? 그래서 모국어라는 뜻이에요. Mother tongue. Into which they work from. Work from A to 다른 언어로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언어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의 경우. 다시 말해서 통역이나 번역을 할때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는 출발어가 모국어가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맞겠어요,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어 편하시죠?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한 번역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한영 번역을 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영한이 그나마 나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쓰고자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쓸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경우에는 통역이든 번역이든 간에 모국어로, 그러니까 도착어가 모국어가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렇게들 가장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 통번역사가 투입되는 현장을 보면 영한이든 한영이든 도착어는 그 통역사의 모국어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외예요.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들 해요. 거의 90%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해야 되는 현장이 너무나도 많은데 한국어가 B 언어이면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로 된 문서를 워낙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한영 영한 양쪽 방향으로의 통번역이 필요로 하는데
영어가 모국어이면서 한국어를 정말 꽤 잘하는 통역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대로 A 언어에서 B 언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영어를 도착으로 활용하는 통역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A 언어랑 B 언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모국어고 into which they work from all their other working languages. 그러니까 다른 모든 working languages.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국어로 가는 게 이제 A 언어라는 거예요. In both consecutive and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imultaneous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Simultaneous가 무슨 단어죠? 동시, 그렇죠? Simultaneous interpretation이라고 하면 동시 통역이라는 뜻이고 그 앞에 나와 있는 consecutive, 저기 C-O-N-S-E-C-U-T-I-V는 순차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순차적인. So consecutive interpretation이라고 하면 순차 통역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을 하고 나서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영어로 통역을 하는 것은 순차 통역입니다. 반대로 제가 네. 예, 알겠습니다. 학부장님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만약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저 뒤에 부스 같은 게 설치되어 있고 제가 말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통역을 하는 것은 동시통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 뒤에 좀 자세히 다룰 테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A 언어는 모국어다 정도 아시면 되는 거고 B 언어라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정의에 B language is a language with which the interpreter is perfectly fluent. 똑같이 완벽하게 유창하대요. But is not a mother tongue. 하지만 모국어는 아니래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유창한데 모국어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회화 같은 걸 할 때는 거의 차이가 드러나지를 않는데 다만 특정 영역의 전문 용어 같은 거 또는 어떤 전문 영역의 이해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그 언어가 B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번역사들이 말하는 A 언어, B 언어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전문 분야에 들어가 있었을 때 거기서 조금 이제 차이가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 통번역 대학원에 들어가 봐도 처음부터 A, B 언어를 완벽하게 여기 나와 있는 정의대로 갖추고서는 통번역 공부를 하는 대학원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년, 3년 내에 이제 진짜 두 번째 언어를 B 언어 수준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C language is one which the interpreter understands perfectly but into which they do not work. 그쵸? 그래서 understands perfectly, 이해는 완벽하게 하는데 They do not work into 그 언어로 언어를 도착으로 활용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언어를 듣고 다른 언어로는 도착으로 활용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스페인어를 조금 한다. 그래서 스페인어가 만약에 C 언어다 그러면은 스페인어를 들으면서 한국어로는 통역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로 들으면서 스페인어로는 통역할 수 없는 언어가 이제 C 언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학부를 스페인어고 혹은 뭐 불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통대 뭐 한영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C 언어가 학부에서 학습을 했던 그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이거 국제회의 뭐 통역협회에서 다 인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활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페인어라든지 중국어를 중국어 C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회의에서 도착어를 이제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아이고.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passive language라고 나오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therefore a passive language for the interpreter. passive language라는 것은 수동 언어예요. A 언어나 B 언어는 passive가 아닌 반대와 passive의 반대말은 뭐죠? active. active language라고 해서 그 말로 발화를 할 수 있는 언어가 되는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해는 하는데 발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동 언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역번역 얘기를 하면은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직역을 하는 게 맞느냐, 의역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번역사에서, 번역학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 대 단어로 치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단어 단위를 무시를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의미 전달을 하는 게 맞느냐. So word for word versus sense for sense. Sense for sense가 이제 의미 대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어 대 단어, 즉 직역 같은 경우에는 형태를 중요시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의역 같은 경우는 내용을 중시하는 게 맞느냐.
이게 더 확장되면은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번역문 자체가 잘 읽히도록 가독성에 초점을 맞는 게 좋은 것이냐, 이 논란으로 이제 계속 뭐 확대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좋을까요? 지역하는 게 좋아요? 의역하는 게 좋아요? 안 그래도 요새 영화 그 뭐죠? 인피니티 워 그거 가지고도 말 많죠? 오역 논쟁도 많이 있었죠. 뭐 그건 뭐 누가 보더라도 아무튼 간에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라 유명한 작품이 이제 영어로 번역된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원문에서 벗어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되게 많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가독성이 좋아요? 아니면 충실성이 좋아요? 딱 정답을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안녕하세요를 어떻게 번역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질문이라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가진 텍스트를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번역 전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번역을 의뢰한 클라이언트가 원문이 어떤 뉘앙스로 정확하게 쓰여 있는지를 약간 어색하더라도 알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적해 줘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번역을 하는 그 텍스트의 독자층이 어린 아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아동 도서. 그랬을 경우에 지적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애가 못 알아듣는데 전혀. 그럴 경우에는 아주 쉽게 풀어서 의역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문학 장르냐, 비문학 장르도 마찬가지고 텍스트 장르가 무엇이냐, 그 텍스트가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할까요? 이게 직역 의역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게 밝혀지는 게 기표와 언어학에서 기표와 기의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히 읽고 넘어갈게요. 기표는 언어적 표상으로 특정 의미를 언어적으로 구현하는 의미의 언어적 형태.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그 형태를 얘기합니다. 기의는 그 기표가 지시하는 모든 의미의 총합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뭐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표, 기의가라는 단어만 아시면 되고 이걸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옷이라는 기표가 있으면 제가 언어적 형태의 옷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그게 다 기의입니다. 제가 옷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은 기표가 되는 거고 옷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하나 혹은 뭐 또 다른 이미지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것의 모든 총합이 이제 기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 옷 했을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옷의 이미지하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옷의 이미지랑 같을까요? 사실 여기서 남자하고 여자도 다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서울 사람들, 제주도 사람들도 또 다를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제가 사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이미지하고 예를 들어 지금 영어를 다루고 있으니까 뭐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랑 애플이라고 했을 때 같을까요? 일단 종류부터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사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푸석푸석하고 색깔은 정말 빨간데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품종이 물론 초록색 사과도 있지만 우리나라 그 사과 품종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이렇게 신선하긴 신선하겠지. 그 과즙이 좀 덜 들어있어요. 느낌이. 이렇게 아삭아삭한 느낌이 좀 덜하고 그 개인의 어떤 선호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배라고 했을 때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pear이라고 했을 때랑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미국 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고 좀 이렇게 생겼죠, 약간 보신 분들 제가 그림은 워낙 소질이 없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맛도 다르고 그래서 뭐 미국 얼마 전에도 하는 미국 친구가 와가지고 몇 번 온 친구여가지고 오자마자 배 찼더라고요. 후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배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에서 왔을 때 이걸 한국 배를 배라 그러고 소개를 해드리면 좀 놀라면서 좋아해요. 맛이 워낙 좀 다르기 때문에 수분 함량도 훨씬 높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보통 그냥 사과가 나오면은 아무런 생각하지도 않고 애플이라고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이 그대로 전달 그 단어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통역하고 번역이라는 게. 그래서 똑같이 apple, close 뭐 혹은 뭐 female, male, school, university 또 뭐 dessert 그러니까 뭐 디저트 같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통역이나 번역을 한다는 거는 특히나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 그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직역, 의역 논제로 가보면은 출발어의 어휘인 기표가 똑같은 기의들의 총합을 가진 출발어의 기표가 도착어에서도 똑같이 존재한다라고 아주 이상적인 현실을, 이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그럼 직역해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 언어에서 밑에 동일한 기표를 찾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출발어의 기표가 지칭하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사과를 얘기했을 때 그 사과가 뭐 후식으로 나온 사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곡식으로서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명사로서의 어떤 사과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온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과가. 그때 그 기표라는 사과가 지칭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한다면은 그 기의에 맞는 도착어에서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한다면은 꼭 사과가 아닌 다른 단어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간단히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이고 저는 지금 가독성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잘 읽히는 거. 이게 어디서 번역된 느낌이 드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술술 물론 원문은 한국어 문학 작품이지만 미국 독자 입장에서 나는 그냥 그건 알겠는데 그냥 읽으면서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찾아보고 그냥 바로 술술 읽히도록 번역이 된 그런 작품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철수 엄마가 밥을 맛있게 주신 후에 후식으로 사과하고 배하고 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원문에 나왔다고 칩시다. 그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했을 때 After serving us a beautiful meal, 철수's mother brought us apple, pears, and persimmon for dessert. 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읽힐까요? Persimmon 자체를 잘 안 먹어요. 일단 미국에서는. 그거를 더더군다나 생 과일을 잘라가지고 디저트로 먹는 문화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감은. 그러면 그 보는 순간 벌써 철수는 물론 뭐 조안이라고 바꿨겠죠. 그걸 읽는 순간 이거 뭐야 라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선가 분명히 번역된 거구나. 이거 뭐야 라고 확 깨게 되는 거죠. 느낌도 그 느낌이니까 원문에서는 사과배 감을 먹었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조안이라는 사람이 디저트로 길에 엄마가 가져다 준 사과, 배, 감을 디저트로 먹었다는 거는 그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뭔가 특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벌써 고민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What do Americans eat for dessert, usually? If you were invited to an American house, what do you expect to be served for dessert? 뭐, 케이크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을 거고, 뭐,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주신 애플파이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쪽 문화권에 맞게끔 그 상황 속에서 사과가 말하는 건 기의는 디저트의 의미잖아요. 그 기의를 도착어 문화권에서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기표로 바꿔주게 된다면은 그게 더 나은 번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그거를 케이크나 애플파이를 번역했을 때 난리가 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이게 무슨 이런 완전히 오역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서 상호 조율하에 이제 내려야 되는 그런 결정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어림도 없겠다. 시간이 빨리빨리 나가야 되겠다. 네, 제가, 예. 이것도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요것까지 좀 자세히 하도록 하죠. 나이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직역, 의역,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 통번역을 논함에 있어서 이거는 뭐 그냥 계속해가지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요새 그 AI, Artificial Intelligence 때문에 Machine Translation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어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하고 영어 해보면 정말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스페인어랑 영어랑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비슷해요. 어순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한국어 영어상보다 스페인어 영어상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직역을 하더라도 어색해질 확률이 훨씬 적어요. 직역 의역 논쟁도 언어상의 거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그것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직역 의역 논쟁을 벗어나서 좀 다른 차원의 통번역 접근,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을 열어준 분이 이제 나이다라는 사람인데 등가라는 말을 해요, 예전부터. 등가라는 것은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뭐 단어, 문구, 문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했던 얘기는 일단 잊으시고 사과라 그랬을 경우에 사과에 맞는
영어의 등가가 이루어지는 단어는 apple이 되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형태적 등가를 논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원문의 source, 이건 좀 T로 또 바뀌었죠. 저럴 때는 source text가 되는 거예요. text. 원문의 형태나 콘텐츠에 맞게 타겟 텍스트, 도착어 텍스트로 옮기는 게 이제 형태적 등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요 형태적 등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가장 비슷한 값을 지닌 단어, 구절, 문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형태도 웬만하면은 훼손하지 않는. 그게 뭐 가장 좋겠죠. 의미도 그대로 지키면서 형태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형태적 등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나이다라는 번역학자는 동태적 등가라는 얘기도 해요. Dynamic Equivalence. 요것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제 접근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도착어 텍스트의 Naturalness. 얼마나 자연스러우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가독성. 그리고 얼마나 메시지를 형태적 등가의 차원에서 정확하게 옮겼느냐가 아니라 Response. 텍스트의 등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청중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어 청중에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 반응, 그걸 뭐 예를 들어서 X라는 반응이라 그러죠. 그 X라는 반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Then if I speak the same contents in English to an American audience, they should have the same X response. 제가 영어로 미국 청중한테 얘기를 할 때 그 영어 청중들이 느끼는 감정, 그 반응도 똑같이 X라는 반응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게 다음 한번 예를 보면 미국 가장 이게 또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는 장르가 조크예요. 조크, 농담. 동물학사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사실 그 통번역 현장에 가서 동시통역을 하고 있을 때 농담을 막 하면은 이제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를 왜냐하면은 동태적 등가, 아까 말했던 그 다이나믹 이퀄런스를 맞추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농담을 하게 되면 청중이 느끼는 반응은 뭐죠? 어떤 반응이 나타나? 웃음, 뭐 기분 좋아짐, 행복해짐, 뭐 스트레스 풀림 이런 반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영어로 똑같이 형태적 등가만 고려를 해가지고 통역을 하면 그런 반응이 전혀 안 나온다라는 거죠. 특히나 단어, 그러니까 원문,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 자체를 가지고 장난을 칠 경우에는 그게 다른 언어에서는 그런 효과가 발휘되지 않거든요. 이걸 하나 예를 들어보면 Why are oranges smart?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크가 있습니다. 왜 오렌지는 똑똑하나요? 하고서는 저기 보시면은 저기 뭐 일반적인 저 제품 홍보하는 건 아니고 오렌지 주스의 그 레이블을 보시면은 이렇게 from concentrate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혹은 concentrated 이렇게 수동태로도 나옵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concentrate가 동사로 어떤 뜻이 있죠? 여러 가지. concentrate가 Are you concentrating right now? Are all of you concentrating? 집중하고 있는 집중이라는 뜻도 있고. 저게 저런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에 붙으면 어떤 뜻이에요? 네. 농축 액으로 만든 오렌지 주스라는 뜻이에요. 고급이 아니죠. 고급, 요새 고급 오렌지 주스 어떤 오렌지 주스죠? 착즙이잖아요, 착즙. 저거는 농축액에다가 이제 뭐 물을 섞어서 만든 오렌지 주스라는 뜻이에요. concentrate가 농축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centrate 혹은 concentrated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why are, 근데 concentrate가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두 가지 말고 훨씬 더 많은데 어쨌든 집중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렇게 농축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코미디언은 농담을 하는 거죠. Why are oranges smart? Because they concentrate. 웃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걸 보면은 오렌지가 지금 집중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항상 하니까 오렌지가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저건 원래 이렇게 구차하게도 설명. 자, 이걸 그럼 어떻게 옮길 거예요? 이거를 자, 형태적 등가를 그대로 이거 옮기는 거 아주 쉬워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왜 오렌지는 똑똑합니까? 왜냐하면 오렌지들은 집중하니까. 이게 웃겨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왜 저런 농담을 하고 미국 사람들이 웃는지 아무도 이해. 그럼 거기다 구차하게다 설명해야 돼. concentrate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중된 뜻이 있고 하나는 이걸 동시통역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동시통역했으면 여기 포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끝나고 나와서 얘기한다던가 아니면은 똑똑한 연사는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줘요.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똑똑한 게 아니라 통번역사나 많이 일해본 연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런 농담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가만히 이렇게 지켜봅니다. 부스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뒤에서 동시통역사들이 이렇게 말을 다 설명해 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었으면 얘기는 다르죠. 번역이었으면 이제 좀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가독성, 그 똑같 동태적 등가, 똑같은 웃음을 그러면서도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뭐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또 뭐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제가 학생들한테 내줘봤어요. 숙제로 점수에 들어간다라고 뻥을 치고 한번 내줘봤더니 그 중에서 아주 똑똑한 이런 답도 나오더라고요. 대단히 그 똑같이 말 가지고 장난한 거죠. 오랜 지니까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15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지자요, 지혜 지자. 오랜 지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도, 이러면은 동태적 등가는 어느 정도 맞춰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번역할 엄두가 나시겠어요? 의뢰한 사람들과, 클라이언트와, 이게 만약에 출판되는 거라면은 출판사 직원과 당연히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주석을 달던가 해야지 이제 안심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요새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또, 무슨 무슨 번역가 대단한 오역을 범하다라고 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다시는 번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양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은 아는 게 이제 오늘 제가 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형태적 등가만이 능사는 아니다. 동태적 등가도 같이 꼭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번역 몇 분입니까 지금? 40분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조금 이제 그럼 이론적인 좀 얘기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번역 브리프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도 워낙 다양한 번역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번역사 혹은 통역사가 그나마 조금 쉽게 이럴 경우에는 나는 요거를 여러 가지 variation 중에서 이 variation이 가장 맞다라고 알려주는 지침서가 바로 번역 브리프예요. 그래서 이 번역 브리프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클라이언트가 작성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뭐 각종 통번역 대학원에 통번역 에이전시가 있잖아요. 그 통번역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의뢰하는 사람에게 이 번역 브리프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야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통번역사가 번역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역 브리프를 간단히 보자면 번역을 위한 클라이언트의 목적과 번역문의 활용 용도를 담고 있는 번역사가 번역 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역, 그러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번역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침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할 때 번역 브리프는 뭐 어떤 식으로 하라 그랬지, 이거를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같은 원문이라 할지라도 도착어 문화권 독자의 필요와 활용 목적에 따라 번역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능주의라는 학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통역 번역 이론을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이렇게 필요는 없으니까 기능주의 이론에 따라서 제시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브리프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변호사들이 케이스 브리프라는 걸 들고 다닙니다. 요새 뭐 예전은 그랬어요. 요새는 저 변호사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안 해봐서. 그래서 판례 요약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 판례 용례집을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걸 케이스 브리프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번역을 할 때도 뭔가 참고할 수 있는 그 지침서가 있으면 좋겠다라 그래서 번역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용어를 만들고 나서 이제 널리 통용되게 된 겁니다. Translation Brief라는 용어로. 그럼 도대체 이 Translation Brief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냐. 첫째, The motive for the production or reception of the text. 그래서 텍스트를 왜, 이 텍스트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 텍스트를 왜 생산했느냐? 그러니까 타겟 텍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역을 할 때 이 번역물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래서 뭐 참고로 보시면 뭐 특정 이념이나 기관 정권의 목적에 따라 번역 결과물의 내용 표현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뉘앙스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중립적인 뉘앙스를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조금 뭐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는 용어로 사용하면은 청중의 입장에서 해석하게 되는 내용은 상당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뭔지 무슨 내용인지는 다 성인이시니까 아시겠죠, 그죠? 성인이 아닌 친구도 하나 있구나. 네. 네. 자, 두 번째.
the intended text functions, 번역 텍스트의 기능이 무엇이냐? 아까 앞에 나왔던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하십니까를 how are you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음철할 수도 있어요. 어떤 텍스트에 안녕하세요. 논문이라고 쳤을 때 저기 어떻게 읽히는지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음철을 해주고 나서 무슨 뜻인지를 주석으로 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텍스트냐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제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라이스라는 언어학자가 만든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정보형 텍스트, 표현적 텍스트, 작용적 텍스트 이렇게 세 개의 꼭지로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제 위에는 informative 텍스트예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주 기능인 텍스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 위에 보시면은 뭐 리포트, reference work, 그 reference work이라는 것은 참고 문헌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논문이나 이런 걸 보시면 맨 뒤에 참고 문헌이라고 나오죠. 참고 문헌은 정말로 정보만 전달하는 거지 그 위에 아무런 기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expressive text는 표현적 텍스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문학 장르들이 대표적으로 이 표현적 텍스트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시가 대표적인 장르가 되겠죠. 시의 어떤 운율이 깨지는 건 시로서의 목적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 통문역사들은 번역 불가능성, 번역은 완벽한 번역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올 때 그 주제가 시일 때는 인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는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이 언어가 다를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노벨상 문학상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번역이 어려움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그 느낌을 워낙 그 언어상의 어떤 거리가 다를 경우에 그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데 있어서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요. 형태가 사라지든 의미가 사라지든. 그걸 균형을 맞추면 양쪽이 약간 다 손해를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perative, 작용적 텍스트라는 것은 그 텍스트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해서, 작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드는 텍스트를 말합니다. 광고. 광고의 주된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에게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게 목적이죠. 저기 보시면은 electoral speech, 연설문이에요. 당선이 되기 위해서 하는 연설문. 목표는 나를 뽑아달라.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게 세 가지 어떤 텍스트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정보형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는 경우라면은 번역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직역이에요, 의역이에요? 직역적으로 그럼 가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지원을 했는데 조금 너무 어색해진다 싶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주석을 달거나 그러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쪽에 operative가 목적이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광고 여러분들 나라마다 다 다르죠. 왜 달라요? 코카콜라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 주 phrase가 왜 그렇습니까? 카피가 기능이 뭐니까 목적이 뭐니까 잘 팔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영어에, 이게 코카콜라 제품 미국 거기 때문에 영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그대로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간에 코카콜라가 잘 팔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카피가 다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 신라면 광고도 중국에서는 전혀 달라요. 중국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사성어의 느낌을 잘 살려가지고 또 광고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어 느낌은 거의 없대요. 있을 필요가 없죠. 잘 팔리면 그만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아까 그 텍스트 기능이 뭐냐라는 것을 번역 브리프에 적어주면은 이제 좀 번역 전략을 짜는데 편하다 이거죠. The target text addresses, 목표 텍스트의 수신자. 말이 힘든데 누가 읽느냐, 누가 듣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좀 극단적인 얘기인가? Excessive aerobic exercise can lead to muscle loss and testosterone degradation. Degradation은 뭔가가 약화된다는 의미입니다. So muscle loss는 근육 손실이고, 그러니까 지나친 유산소 운동은 근육 손실과 테스토스테론의 degradation, 그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게 똑같이 이게 뭐 예를 들어 어떤 건강과 관련된 잡지에 나온 거를 그대로 목표 텍스트도
잡지라 그랬으면 이렇게 그대로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도 약간 더 한 단계 더 갔어요. 뭐가 하나 추가됐죠? 남성 호르몬이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정도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그대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했을 때 받아들인 정도가 조금 다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뭐 번역 브리퍼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건강과 관련된 사람 모르겠죠. 일반적으로 뭐 미국 독자의 한 80-90%가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독자의 80-90%까지는 안 된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런 결정을 한 거죠. 남성 호르몬 이런 걸 집어든 거죠. 근데 이거를 아이들을 위한 어떤 뭐 건강과 관련된 뭐 교과서 혹은 뭐 애들한테 파는 아동 책자에다 넣는다고 했을 경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완전히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직접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능에 따라서 근데 오역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오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주 기능이 아이들의 어떤 이해를 위해서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반론이 나올 수 있죠. 굳이 왜 이런 책을 가지고 했느냐. 그건 저도 모르죠.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가지고 와서 이런 좋은 원문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아이들을 위해서 뭐 혹은 뭐 중3들을 위한 어떤 책자에다 옮기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확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리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번역 버전이 나올 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dramatically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time and place of text reception 누가 언제 어디서 목표 텍스트를 듣거나 혹은 읽게 되는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register가 관련된 그러니까 어역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봤던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공감할 만한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뭐 대통령, 장차관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런 식으로 좀 형식을 갖추고 예의를 갖춘 상태에서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a movie that was released not too long ago. 우선 침착하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게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라 그러면은 완전히 또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역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문어체스럽게 혹은 얼마나 구어체스럽게 통역이나 번역을 하느냐도 상당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국제회의 가서 이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그렇죠? Guys! Listen up! I've got to tell you about this movie I saw recently. 누가 이렇게 해요? 국제회의에서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이상하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I was like, wow, that was totally me. 이거는 어떤 미드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대사가 되겠죠. 근데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I've got to tell you about this movie. I said, 그럼 거기까지는 다 이해되실 것 같고, I was like, wow, 나는 완전 와 흥분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That's totally me. 그 영화는 완전히 나야 나.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영화가 다뤘다는 식으로 이렇게. 고체를 풀어서 얘기하는 거고 밑에 거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상당히 심각하죠. I believe that the issues dealt with in the movie are pertinent to the theme of our gathering. 뭐 잘 쓰지도 않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렇게 회화차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this is very pertinent 그러면 이렇게 땀 맞을 수도 있어요. 친구한테 이렇게 똑똑한 말 이렇게 relevant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다뤘던 그 이슈들은 우리가 여기 모인 그런 주제와는 적합한 것들이 상당히 있다. 비슷한 거 아주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만한 그런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지금 아주 포멀하게 문어체스럽게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통역 번역 타겟 텍스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텍스트 발신 매체. The medium over which the text will be transmitted. 그렇죠? 잡지냐, 신문 기사냐, 자막이냐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막일 경우에는 원문의 길이만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일감도 줄어들고 나중에는 적용을 못 받고 잘리고 그리고 독자들도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요새 인터넷 공간에서 정말 자막 번역 못한다고. 이걸 그대로 하면은 늘 하던 종이는 오늘 아침에 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잠도 잘 못 자고 솔직히 뛸 기분이 아니에요. 일단 영상 번역 혹시 여러분들 시청하신 분들 계세요? 이번 학기에? 영상 번역이라는 과목도 새로 개설되는데
한번 그 맛보기라도 한번 보세요. 관심 있으시면 이번에 아주 그 현재 영상 번역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알 법한 영화들은 다는 아니고 상당 부분 번역하신 분이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 번역을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몇자 이하, 두줄 이하입니다. 장학 번역은 세줄 되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게 낫겠다. 아주 뭐 예외가 있으면 있겠지만 웬만하면 두줄 이하고 지금 저것도 사실 너무 지금 많아요. 양쪽으로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학 번역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 따라서 저걸 이렇게 간단하게 잠도 못 자고 기분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래서 어떠한 텍스트 그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여러분 그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저 번역사 오역을 했네 생각하지만 너무나 많은 상황들을 감안하고 할수 없이 빼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해당 화면을 봤을 경우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다 싶은 정보들은 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정보들을 넣는 게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 중복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일로 오면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제 그러면 뭘 참고하면 된다? 번역 브리프를 참고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대답하면은 훨씬 어느 정도 이제 배우신 분들의 통역 번역 수업을 들으신 분들의 스마트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번역 브리프가 있나요? 이렇게 반문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죠? 번역 브리프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럼 또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텍스트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표현적 텍스트입니까? 작용형 텍스트입니까? 정보형 텍스트인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하신 분이 정답은 당연히 없고 직역, 의역 논쟁도 무의미합니다. 어떤 특별한 장르의 상황 속에서 논하기 전에는 직역이 맞다, 의역이 맞다라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번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봤고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어저께까지 안 그랬는데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더니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된것 같아요, 제가. 완전히 잠겨가지고 회복이 안 되네. 예.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2, 30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통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번역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통역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생소하게,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느끼는 게 맞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역이라는 것이. 일단, 그 통역 모드를 살펴보면, 큰 규모의 이제 국제회의 같은 거를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장 맨 뒤편에 이렇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저는 지금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보통 부스 안에 몇명 정도가 들어가 있던가요? 두 명. 두 명씩 들어가 있는 게 보통입니다. 세명 들어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혼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혼자 들어가 있으면 좀 사실 의심해 봐야 돼요. 하여튼 두 명이 들어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동시 통역이 되겠습니다. 동시 통역. 아까 영어로 뭐였죠? simultaneous interpretation이라고 하고 연사의 발화 속도에 맞추어서 통역을 진행하며 뭐 보통 1에서 3초 정도의 청성 시차가 있다 그러는데 저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연설하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통역 번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쭉쭉 이야기를 나갈 때 안녕하십니까? 해서 바로 굿모닝이라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조금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러고 했을 때 today I라고 시작할 수는 있겠죠. 통역을 할 수는 있지만 오늘은 제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그 순서가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요. 그렇죠? 오늘은 무엇무엇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무엇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맨 나중에 나오는데 영어만 보더라도 영어는 동사가 어디에 나오죠? 위치가? Today I will talk. 바로 나와야 돼요. 그 주어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듣고서는 동사를 바로 영어로 캐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다려야 돼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사실 여기서도 동사를 던질 수가 없어요. 영어로 할 때는. Today 하고서는
오늘은 여러분들을 만났으니까 동사가 뭐야? 계속 동사를 기대라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중립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그때그때 사실은 발화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순에 따라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청성시차는 발생을 하고 내용을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파악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들었다가 쫓아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청성시차라고 해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동시에 연사하고 통역사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보통 1에서 3초라 그러는데 더 텀이 길면서 쫓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연사가 딱 말이 끝났을 때 한 3, 4, 5초 정도 더 이야기를 하고 끝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길어지다 보면은 망하는 거죠. 그렇죠? 한 문장을 이제 통째로 놓치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문장 쫓아가려면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그 동시에 다양한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뒤에 다루긴 하겠지만 그래서 보통 1에서 3초 정도의 청성 시차가 있다. 어순 때문에 추측을 해서 여러 가지 의미상 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틀렸을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만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지금 사실 넘어가야 됩니다. 동시 통역은 일반적으로 부스에서 이제 실시를 하며 헤드폰을 통해 연사의 발화를 들으면서 마이크를 통해 통역을 실시하고 청중들은 통역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다시 이어폰을 통해서 통역을 듣는 방식이 되겠죠. 보통은 근데 또 이어폰을 한쪽 귀에 꽂는 게 일반적이에요. 양쪽 귀에 꽂으면은 왜 한쪽 귀에만 꽂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행사를 망치게 됩니다. 보시면은 아니 정말 궁금해 하셔가지고 행사 전에는 상관이 없는데 행사 중에도 이렇게 앞에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통역하고 있으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정말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연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 연사의 포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웃기려고 그러는 건지 웃기려고 하는데 근엄한 자세를 취하면서 하는지 표정을 지금 여러 가지 전혀 다른 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청중하고 눈이 안 마주치면 되게 불안해요. 그 통역사들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뭐냐면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말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반대되는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그게 웃기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되게 심각하게 통역을 하면은 바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통역사는 이 사람들 지금 열심히 보고 있지만 연사가 누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주시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가로막히게 되면 되게 당황해요. 아무튼 무슨 얘기가 나왔지? 아까 뭐 이어폰을 왜 한쪽 귀에다가 꽂고 할까요? 동시 통역을 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쪽 귀에다 다 꽂으면 잘 들리잖아요. 연사가 하는 말이. 근데 꼭 대부분 다는 그렇게 양쪽 귀에 꽂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과반수 이상은 한쪽 귀에만 꽂고 동시를 해요. 응? 정답.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들어야 돼요. 내가 똑바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삑사리가 나고 있지는 않은지 톤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목이 쉬어가지고 완전히 잠겨서 그러니까 혹은 헛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셀프 모니터링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쪽 귀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한쪽 귀를 막고 막으면 안 되죠. 이쪽 귀를 이어폰을 꼭 누르고서는 들으면서 내가 하는 말하고도 잘 지금 어울리고 있는지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통 통역을 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어느 쪽 귀에 꽂고 하는지도 통역되면 되게 재밌어요. 보통 왼쪽 귀에 꽂는데요. 왜 그런지 나도 잘 그게 또 무슨 좌뇌 우뇌랑 관련인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뇌가 언어를 관리 왼쪽 뇌가 헷갈린다. 왼쪽 뇌가 언어를 관리하지 않나? 그러면은 오른쪽 귀로 들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 이제 다 다뤘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기기가 이제 앞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부스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커서로 보이는 요게 뮤트 버튼입니다. 뮤트. 뮤트는 음소거 버튼이죠. 저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안에서 기침을 한다거나 잡담을 할 때는 꼭 누르고 해야 됩니다. 통역사끼리도 얼마든지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청중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전화 버튼도 있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요 버튼이 이제 이걸 눌러가지고, 뭐 기계마다 당연히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저렇게 가장 메인 버튼이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게 누르면은 제 마이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저게 왜 꼭 있어야 되냐 하면, 두 명씩 들어간다 그랬죠? 두 명씩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혼자 하면 돈도 많이 버는데 왜 꼭 둘이 들어가서 교대하려고? 왜 교대를 해야 될까요?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저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동시통역이 얼마나 그 뇌에 많은 부하를 주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셀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9시 뉴스를 그대로 1초에서 3초 뒤에서 따라가서 그대로 한번 앵커가 하는 말을 따라해 보세요. 통역하지 말고 한국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한 10분만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럼 잠 잘 오십니다.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그 한 20분 정도 하게 되면은 처음 해보신 분들 다 이렇게 멘붕이 와요. 그대로 따라가는 게 들으면서. 그러니까 볼륨을 상당히 크게 하고 한쪽 귀로만 듣고 혹은 뭐 노트북으로 하면 더 좋고 한쪽 귀로만 들으시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니터링 하면서 한 2초 내에 따라가시다 보면은 30분 버티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데 통역이라는 것은 그걸 들으면서 다른 언어로 전환하면서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는 주제에 잘 모르는 연사에 텍스트를 20, 30분 이상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잘 아는 주제라면 1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이라는 것이 워낙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가 많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전자공학 전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도 교수님이 특강을 하세요. 제가 논문 쓴 주제와 관련돼서. 그러면은 통역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뭐 들을 필요 대충 듣고서는 제가 얼마든지 썰을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제가 전혀 모르는 예를 들어서 의학 분야의 새로운 식물질 발표회다. 그러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식물질이야. 세상에 발표된 적이 없어요. 물론 전문 통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번역 브리프도 얘기를 나왔지만 미리 자료를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 그 사람도 그 회의를 망치고 싶지 않은데 자료를 당연히 미리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의 통역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 할지가 다 적혀 있을 수가 없겠죠. 대사는 아니고 파워포인트 자료라도 건네주게 되면은 전문 용어들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자신이 모르는 분야.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요소는 그 연사의 발화 습관이 나하고 익숙치가 않으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그거와 관련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속도도 물론 중요하고 내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속도보다 그 연사가 더 빨리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쫓아가는 게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혹은 나는 미국식 영어에 익숙한데 영국에서 오셨어요. 영국까지도 괜찮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오셨어요. 동남아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주 심한 그쪽 지방의 방언을 활용을 하세요. 이러면은 이제 이게 알아듣는 것부터 해가지고 내가 영어의 모국어를 영어 모국어를 할지언정 그래도 이제 쉬워지지가 않는 거죠.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뭐 동남아 국가에서 오셨는데 그 해당 언어를 하실 수 있는 통역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영 영한 통역사를 쓰는데 그 분들이 연사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하시는데 이제 모국어가 아닌 수준으로 발화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버튼이 있는 이유는 이게 똑같이 파트너 자리에도 옆에 있는데 제가 통역사로 들어가 있어서 제 파트너가 제가 하는 걸 보고 아, 쟤 지금 도저히 슬슬 맛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팍 눌러버리면 바뀝니다. 그래서 물론 팍 누르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툭 끊기게 되니까 그래서 쿡쿡쿡 신호를 줍니다. 어떤 신호를 줘가지고 다음 문장부터는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놓습니다.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옆에 통역사 버튼을 누르고 바로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버튼도 있고, 근데 이게 녹화만 안 되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저 버튼과 관련된 일화도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것도 어떤 통역 종류일까요? 동시 통역은 아닐 것 같고. 통역사들이 지금 이분이 통역사고 저분도 통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고 누구죠? 푸틴. 자, 그래서 통역사들이 지금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왜 두 명이 있죠? 당연히 각국에서 자신의 통역사를 데리고 갑니다.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이건 어떤 종류의 통역이라고 그러죠? 하고 나서 통역을 하고 하고 나서 통역을 합니다. 순차 통역이에요. 그렇죠? 순차 통역이라고 하고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이제 순차 통역을 하고 통역사들은 지금 뭘 쳐다보고 있는 걸까? 이분은 특히 열심히 사실은 받아 적고 있는 겁니다. 노트 테이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오바마 대통령 통역사인 것 같은데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열심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중요 키워드를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무슨 말을 할지는 다 거의 다 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인데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큰 일이죠. 대충 어느 얘기가 나올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토시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트를 하고 그 노트를 보면서 통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역을 할 때 상대방 통역사도 자, 이분이 얘기를 할 때는 이분만 받아 적을까요? 다 받아 적어요. 그래서 이분도 모니터링 합니다.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빼먹는 얘기는 없는지 뉘앙스가 바뀌지 않는지는 다 모니터링이 되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이게 특히나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한 통역사가 한 말을 다른 통역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저렇게 양측에서 다 두 언어를 다 활용할 수 있는 통역사가 이제 대동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순차 통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실시한다 그러는데 사실 한 5년 전만 해도 100% 가장 많이 실시했는데 요새는 동시 통역을 워낙 선호합니다. 그 재원만 마련된다면 예산만 있으면 다 동시 통역으로 하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시간. 순차 통역을 하면 시간이 두 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연속 한 시간 얘기를 하면 통역사도 한 시간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한국어로 통역을 할 때는 더 짧게 들어가거나 같은 시간 내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연사의 발화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영한으로 갈 때는 번역도 마찬가지고 그 길이가 같거나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대일 경우에는 늘어나겠죠.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한국어를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영어 그 알파벳 특징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 늘어나요, 분량이. 근데 영한은 늘어나면은 조금 다시 보셔야 돼요. 영한은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그럼 자세하게 설명하기 번역이 아니라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 그래서 너무 독자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를 할 때는 짧게 짧게 우리나라 언어 그 특징에 맞게끔 하다 보면은 짧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워낙 상황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역사와 연사는 같은 방에 자리하며 노트 테이킹 하는 통역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요새는 또 그 비디오 컨퍼런싱도 많이 하죠. 화상회의. 그래서 중국에서 뭐 혹은 미국에서 한 분이 계시고 그걸 이제 보면서 통역을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그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통역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고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입모양하고 오디오하고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1초 차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그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을 때는 입은 막 움직이고 있는데 벌써 그러니까 말은 들리고 나서 입이 움직여요. 소리가 먼저 들려오고 그 다음에 비디오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가까운 데 있지 않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동시 통역 모드보다 상대적으로 통역사의 존재가 더욱 드러나. 왜 그럴까요? 동시 통역사가 여러분 유명한 분 누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사실 알려지게 될 경우에는 주로 매스컴을 탈 때는 큰 오역이 발생했을 때 매스컴을 타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명한 상태가 가장 좋은 상황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회의가 누가 통역을 했는지 모른다가 회의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또 다른 말일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녹화되는 것 때문에 참. 통역사가 누구야라고 물어봤을 때 부정적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 한해서 부정적인 질문이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우리나라 분들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통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 일반인분들이 노출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일 민족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라든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통역사가 자리하고 있는 어떤 자리에, 그 회의든 뭐 미팅이든 거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일반인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통역했을 경우에는 와서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분들의 빈도가 조금 더 높아요. 익숙하니까. 그럼 되게 고맙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외국인들을 위한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설명회 같은 데 갔을 때도 외국인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한국인분들은 고맙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그런 것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스 앞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직접 말 거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통역사의 존재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연사가 말을 한 다음에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아까는 대통령들끼리의 어떤 그런 통역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청중들이 있는 특강이라 그랬을 경우에 순찰로 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순찰로 한다 그러면은 통역사 옆에 아니 연사 옆에 통역사가 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연사가 쭉 얘기를 한 다음에는 쳐다보죠. 통역해 이러고 그렇죠. 그러면 통역사가 열심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청중들의 눈이 다 통역사한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시는 통역사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싫어서 잘안 하려고 하는 통역사도 있고 뭐 이거는 천차만별입니다. 그 연사의 발화 길이에 따른 고충, 그렇죠? 고충. 보통 통번역 대학원, 우리나라 국내 통번역 대학원 여기 외대도 있고 뭐 이대도 있고 중앙대, 서울 외대 이런 데 일반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통번역 대학원인데 보통 한 4분 정도를 훈련을 시킵니다. 연사가 4분 동안 끊임없이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통역하는 거를 훈련을 시켜요. 대학원에 따라서 좀 다른데 6분, 8분까지 하는 대학원도 있긴 하고 4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런 그 중간에 통역 없이 4분 동안 연사가 보통 속도로 얘기한 다음에 그걸 다 노트로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멈추고 나서 이제 그걸 다 이제 다시 뭐 해당 도착으로 통역을 하는 걸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필드에 나가보서 해보면은 그렇게 4분 동안 얘기한 다음에 통역을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불안해서 그런가 봐요. 이유는 모르겠죠. 근데 보통 한 길게 하시는 분들은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그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걸 마찬가지로 또 통역사하고 많이 일해보신 분들은 미리 와서 조율을 합니다. 그게 아닌 국제회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미리 조율하는 게 가장 좋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도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상황을 알아야지 자연스럽게 통역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은데, 짧게 얘기하고, 어제 나는? 이렇게 하면은, 그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학교에 갔을까요? 뭐 이러고 나서 보면은 뭐 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더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래서 뭐 문장 하나씩 끊어서 넘기는 것도 사실은 그 때에 따라서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릴레이 통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모드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사실 꽤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릴레이 통역 뭐냐면 여러 언어로 통역을 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한 명의 통역사가 출발어에서 영어로 통역을 한 결과물을 다시 출발어로 삼아 각국의 도착어로 통역하는 모드. 그러니까 청중에 프랑스 분들, 독일 분들, 한국 분들 여러 분들이 다 나와 계세요. 근데 또 재밌는 상황이 뭐냐면은 연사가 아프리카 사람이야. 아프리카 한국어 통역사는 전한 명도 모릅니다. 아프리카어. 아프리카도 뭐 상당히 많겠지만 많이 쓰이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어를 하면서 영어를 할수 있는 통역사는 꽤 있을 거예요.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프리카하고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통역사를 한 명을 릴레이 통역의 구심점으로 삼습니다. 그 사람이 영어로 일단 통역을 하면 부스에서 그 영어를 듣고 저는 한국어로 통역을 하고 다른 분들은 영어를 듣고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각국의 나라로 통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어 영어 통역사를 영어를 어디였어? 여기다 안 써놨냐? 아, pivot. pivot이라는
interpreter이라고 부릅니다.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피벗이라는 게 어떤 뭐 중추, 어떤 축을 삼아서 이렇게 회전한다라는, 회전할 때 피벗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벗 랭귀지가 그 경우에는 영어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릴레이 통역이 발생을 하는데,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연서가 있을 경우에 이제 주로 등장하게 되는 릴레이 통역 모드가 되겠습니다. 쉽지 않고 전달 면에 있어서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그 여러 가지 모드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피벗 랭귀지를 하시는 그 통역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분도 아프리카에서 오셨는데 영어를 조금 잘 못하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쉽지가 않으시는 거죠. 영어 자체를 알아듣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예, 생각보다 요새 또 보면은 이런 릴레이 통역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어요. 통역이 왜 힘든지, 통역이 왜 힘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밝히려고 하는데, 뭐, fMRI를 찍는 경우도 있어요, 요새는. MRI 속에서 통역을 시킨 다음에 뇌 어느 부분이 이렇게 밝혀지는지, 실제로 그 MRI 기계 아시죠? 되게 웃기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통역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 금속 물질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크게 통역을 하신대요. 그 마이크 들고 들어갔다 난리 나니까. 그 MRI 기계 금속 물질이 있으면은 녹화되는 것 때문에 함부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큰일 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그 안에서 통역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논문들 보면은 왜 통역이 어려운지, 뭐 머리 어느 부분이 밝혀지는지 이런 것 관련된 논문들도 많은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또 그리고 가장 유명한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오늘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통역뿐만이 아니라 번역에 있어서도 왜 힘든지를 어느 정도 이제 설명해 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fforts mode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잡한 거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게 이론이 될 수 있어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단순한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질이라는 사람은 동시통역에 있어 듣기와 분석, 산출이라는 게 도착어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istening, 듣기와 분석은 listening, 산출은 production, 기억은 memory, 이런 세 가지 기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동시통역에 맞춘 그런 모델이긴 합니다. 동시통역인데도 메모리가 필요한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어를 계속 리테인하고 있다가 영어를 뱉을 때는 동사 뱉고 나서 기억에 남아있는 목적어를 뱉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도 단기 메모리 기능도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런 기본 능력 혹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통역사에게는 기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기본 용량이라는 게 있고 한정되어 있어서 위 세 가지 노력의 합이 통역사의 처리 역량을 넘으면 당연히 얘기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각각 넘어서도 안 되고 세 개를 합한 용량이 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도식화해 보면은 이런 거죠. 처음에 listening, production 이런 데 통역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억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듣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듣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통역이 안 되겠죠. 내가 듣는 건 됐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래야 돼라고 그 고민하는 노력을 들여야 되는 그 용량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이 요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통역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기억 능력이 떨어져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충분히 기억을 하고 통역을 못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당연히 동시 통역이 안 되겠죠. 그래서 듣고 통역하고 순간적으로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능력 세 가지를 합한 그 노력이 가지고 있는 내 능력보다 용량보다 적어야지만 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코디네이션 노력까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코디네이션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능력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포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셀프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안 나오고 있으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다시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R은 required의 약자예요. 요구되는 거. 듣기에 요구되는 능력, 뭐, 노력, production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노력, 기억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노력, 조율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런 노력들이 I. interpreter의 A라는 것은 required의 반대말. 내가 가지고 있는, acquired,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통역을 여러분들이 통역이나 번역을 할때 바로바로 안 되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이거를 보고서는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듣기가 안 되면 통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 하는 데 있어서 온갖 노력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들으면서 통역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어떤 말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고 쓸수 있는 여한이 없는 거잖아요.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듣는데 온갖 노력을 다 드리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당연히 듣기 능력부터 좀더 키우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듣기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역이 안 되는 거는 전환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시는 분들. 그렇죠? 통역할 때 보면은 뭐라든지 뭐 이렇게 그거는 알아는 들었는데 그 용어가 알고 있다는 건 본인도 알아요. 누군가가 그 용어를 알아들으면 다들 맞아 이러는데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production, 산출을 할수 있는 노력이든 연습이든 그게 지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노력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에 이제 원활하게 이제 동시 통역 혹은 뭐 통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 학자가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옮기는 것 자체가. 알아는 들었는데 그게 다른 언어로 우리나라 말로 잘 듣고서는 우리나라 말로 요약은 잘 하세요. 근데 영어로 그거를 이제 요약을 못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잘 하기 위해서는. 왜안 되는 걸까요? 문제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어휘를 몰라서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게 수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C 언어는 무슨 언어라고 그랬죠? Passive language라고 아까 말씀드린 수동 언어예요. 누군가가 그 언어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는 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했을 때 리스닝은 되는데 영어로 말을 잘 못하잖아요. 대부분의 한국분들이. 왜? 수동 언어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액티브하게, 이렇게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는 많이 봤는데 본인이 직접 그 단어를 혹은 그 표현으로 발화를 많이 연습을 안 해봐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 입으로 해당 단어, 문장을 계속 발화하면서 내가 그 문장을 발화했다는 것을 계속 내 귀로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이나마 그 표현이 passive에서 active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산출이 조금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그 못지않게 듣는 것만 해서는 영어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체가 스스로 열심히 들은 표현을 그대로 그러니까 listen and repeat이 그게 잘못된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repeat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이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상황 설정을 하고서는 능동적으로 그 표현을 계속 구사를 하셔야지 그게 active 언어로, active expression, active words, active sentence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조금이나마 부담되는 상황에서도 바로 production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그래서 뭐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통역 번역 이론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 학기에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론을 상당히 많이 다룹니다. 최대한 도로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습 과목은 아니어서,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면은, 초급 과정의 통역이나 번역 과목을 하나 듣고 나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거 듣고 나서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실습을 해보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된 것들을 이론으로 들으시면은 이런 시기로도 뭐 접근할 수가 있겠고 요런 문제 때문에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해서 통번역을 잘하느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만 잘한다고 해서 통번역 번역 이론을 듣지 않고 통번역을 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통번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론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초급 과목을 먼저 듣고 나서 듣는 것도 저도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에 수고하셨습니다.